예, 오늘은 5월 1일 돌아가는 날입니다. 비다 끝나니까 비 오네요. 다행이다. 근데 비가 꽤 많이 와서요. 비 맞으면서 조식 먹으러 가야 됩니다. 비는 되게 좋다. 여기가 조식이 8시부터래요. 그래서 복도를 보면은 전부 하얗잖아요. 외벽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병원으로 쓰던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님 말고요. 아, 이 비 맞아서 저기까지 가야 돼요. 우산도 없는데. 굿모닝. 다 비 먹고 가네. 저도 그럼 비 먹고 걸어가야지. 카메라는 맞으면 안 돼요. 와, 여기 좀 전에 먹은 시리얼 엄청나게 맛있는데요. 최고의 시리얼인데 진짜. 이 빵은 어떨까요? 어쨌든 이 호텔 조식도 엄청 맛있네. 아, 근데 여기도 음식이 하나하나가 되게 맛있네요. 어제에 비해서 메뉴가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간 그랬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음식이 하나하나가 되게 맛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렌지 주스도 그 일반적인 오렌지 주스랑 완전히 좀 다른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음악이 나와서 찍지 못했고요. 역시 되게 맛있었다 입니다. 오늘은 10시 반까지 체크아웃이라서 좀 여유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아침은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좋네요. 이거는 선물이래요. 와인.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은박지에다 옷에다 꽁꽁 싸서 가져가야 되나? 예, 이제 퇴근합니다. 이렇게 하루만 자고 나가는 호텔은 빼먹은 거 없나 잘 봐야 돼요. 근데 내 방은 샴푸랑 그거 없지? 다른 방은 있대요. 제 방은 없는데. 그래서 머리를 못 감았어요. 아, 근데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비가 오냐? 진짜 일 다 끝나고 와서 다행이죠, 비가. 어제 비 왔으면 진짜 난리 났는데. 빼먹은 거 없죠? 항상 불안해. 하루만 자고 나가는 호텔은. 빼먹은 거 없습니다. 퇴각! 어휴. 아름답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 차가워. 심지어 계단 사이로 물 떨어지네. 아 차가워. 아 여기 길이 없나? 여기 앞에 가게는 11시인가 문 연대요. 기념품 가게. 아깝다. 여기 딱 자잘하게 살 거 많은데. 아, 그래도 450D가 주차장에 두 대가 있네요. 의외로 저 사진을 안 찍었어요. 영상을 저 나름 열심히 찍는 나머지 사진을 안 찍었어. 어쨌든 여기가 굉장히 럭셔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써 있어요. 스몰 럭셔리 호텔이라고. 근데 막 되게 럭셔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럭셔리하긴 하지만 여기 이름이 샵도 하스피탈레 나르본. 그러니까 여기가 나르본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그 포도밭 한가운데 있는 샵도 하스피탈레라는 호텔입니다. 호텔 아니고 펜션 같아요. 펜션. 여기 써있죠. 스몰 럭셔리 호텔 오브 더 월드. 저기 불 켜졌다. 문 열었어요. 문 열었어. 네, 문 열었어요. 자, 우리 저기 구경 한번 가볼까요? 아니 어떻게 그 여자들은 구경 안 가고 남자들만 가? 기념품 가게?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닌가? 와이프의 아빠는? 아, 그림이죠. 아, 애기옷도 있는데요. 애기옷. 이거는 엽서인가요?
예, 없어. 아, 근데 이거 예쁘다. 뭐가 수제 그런 거 같네. 예, 수제 없어 같네. 아, what is it? 아, 아. Vous faites comme ça, vous secouez un petit coup, une vieux semelle. Ah, ok. Ah. Ah, lavande. Okay. Ah, ah. Mm, you then. The shake and smell. Lavande, it's my son, mon fils. Wood, it's wood. Bois, oak. Voilà, it's my son. Moi, ici. My son, yeah. 아, 뭐라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말, 자기 son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야? 물감 같은 거. 근데 이런 거는 이거 그림이죠. 네. 그죠? 40유로. 얼마죠? 40유로면 6만 원. 그쵸, 아, 5, 6만 원. 세네. 네. 아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사실 거예요? 예, 여기서. 왜냐면 여기 저 로컬 있잖아요. 또 공항에서 사는 거랑 다르다고요. 여기서. You grow. Yes, yes. 아. New. It's what? Ah, you're. Yes. Your name? I am.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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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 아. Ça c'est palette. 아, 팔레트. 아. Pour mélanger. Colors. I use each. How many smell? Oh, long time, longtemps, longtemps. Okay. Peut-être 20, 20 years, très, très longtemps. Okay. 뭐예요? 에코백이에요? 네, 실용. 아, 그렇죠. 그나마 실용적. 저는 그래도 이거 하나 살려고요. 아, this is lavender. Yes, it's only lavender. Ah, only lavender. Voilà, each, tous. OK. 그럼 일단 이걸 하나 사고. Five euro. 15. 15. 아, 15. 15. 에코백 피부틴. 아, 전 그래도 이거 하나 사고. 아, 네. 전 그래도 이거 하나 살. 향수라고 했지. 이거 방향제 아니에요? 방향제? 예. 예. Il faut les rouler, les rouler comme ça dans les mains. 아, shake. 아, 이거 할머니가 직접 만든 것 같죠, 이제? 네, 다 직접. 아, 여기 다 수제구나, 네. 그죠? 아, 다 수제. Quelle nationalité? South Korea. Korea. Ah, Korea. Jude. Ah, yeah, Jude Korea. Korea. D'accord, je comprends. En français, on dit Korea. 이걸 하나 자석 같은 건 안 파나 보죠? 자석을 사려고 했는데 자석 에코 이거 에코백도 이게 자기가 직접 만든 것 같죠, 그렇죠?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아 그림을 아 이게 15유로예요? 네, 15유로면 얼마지? 한 2만 5천 원, 2만 원. 아 좀 그 에코백을 좀 그죠? 그죠? 산 거는 뭐야? 산사처럼 느낌. 그죠. 일단 수제가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Okay, ma'am. I want this. Yeah. Two. 그 뭐예요? 그 뭐예요? 이 뭐예요? 그니까 이 용도를 잘 모르겠어. 아 이거 어디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건가? Voilà, oui, accroché. Exactement. Oui, oui. Vous en avez une et puis j'en ai une autre peut-être. 차라리 이게 괜찮네. 그죠? Voilà. Car on va oui, accroché. 차라리 이게 괜찮네. Avec deux petites pointes. Voilà. Donc ça c'est 20 euros. OK. OK, thank you. Merci. 저 근데 여기서 하려고 저 문 안 열었죠 옆에? 네, 옆에가 약간 액세서리 팔고 옆에가 더 좋은데 사실은. 그나마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게는 할머니가 네. 자기가 직접 그려서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죄다. 유라는 활동명 쓰시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제니까 그래도 가치는 있네. 수제니까. 수제는 안 팔아. 해주요. 됐어, 샀어. 공항에서 뭐 안 샀어?
아예 안 사요. 아예 공항에서 사는 거는 뻔해, 뻔해. 예, 이제 비아노 타고 돌아갑니다. 근데 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어저께 잤던 호텔에 가서 공항으로 가야 된다. 저 헤리티지 카 있잖아요. 그거를 잠깐 시승하러 갑니다. 그거 잠깐 시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호텔에도 저 포도바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네요. 한 6개 있어요. 완속으로. 여기도 있네. 충전기 절대 없을 것 같은데 충전기가 있어요. 이 포도밭에. 여기 전체가 다 포도밭인데 여기서 어저께 잤던 호텔까지 한 1시간 10분? 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공항에다 세워놓은 게 어디 있고 샤또 르 하스피탈레 와인 리조트 비치 스파. 여기 비치가 어디 있어? 비치 있나? 아, 하긴 여기 바다랑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오케이. 비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걸어가서. 어쨌든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도착 이틀째 만에 꿀잠이 났어. 보통은 한 2-3일까지는 시차가 안 맞아서 일찍 일어나는데 오늘은 저 7시에 일어났어요. 완전히 꿀잠 났습니다. 이틀 뒤에 이제 폴스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앉은 저녁 식사 자리에는 파워트레인 관련 남자 두 명이 앉았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G클래스 문 열고 닫을 때 도어 소리 있잖아요. 착각. 그 소리가 오리지널 모델도 거의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소리는 저는 어떻게 내나 했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경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어 전체가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이덴티티라서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고요. 최저지상고는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랑 거의 같은데 아주 같은 게 아니고요. 거의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 오프로드 다닐 때는 그 배터리팩 하부 쪽에 그게 조금 더 잘 닿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배터리백 하부에 카본파이브 합성소재의 보강제를 댔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국도도 빨리 달려요. 지금 이거 운전하시는 분이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인데 국도에 되게 빨리 달립니다. 여기서 막 지금 비 오는데 막 90으로 달려요. 코너에서 70으로 달리고 뚫렸을 때는 90으로 달리고요. 국도에서. 근데 여기가 국도가 보통 80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제한속도가 국도도 높아요. 프랑스나 유럽에서 도로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캠핑카 진짜 많아요. 캠핑카. 또는 평일에 보면 노부부가 외관에 나를 본 뜻인가? 지금 잔뜩 싣고 어디 놀러 가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봅니다. 하이패스가 조금 여기는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되네요. 그래야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스타일로 빨리 접근하니까 되게 반응이 늦는데 보니까 이게 천천히 좀 접근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파란불 들어오면 삑 소리 나면은 가고. 근데 G클래스 자체가 되게 개성이 있고 되게 마니악한 차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 개발하는 사람들도 진짜 되게 매니아 같아요. 진짜 벤츠라는 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그 G클래스 팀은 그게 팀원들이 많지가 않대요. 전체 개발팀이 한 450명?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런지 자기들은 좀 되게 팀워크 좋고 뭐라고 그러죠? 되게 끈끈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대요. 그리고 어저께 같이 밥 먹은 같은 테이블에 앉은 그 사람 두 명은 딱 보기에도 굉장히 일만하게 생겼어요. 진짜 그 매니악한 사람. 그 중에 한 명은 김치 좋아한다고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올해 9월 달에 한국에 그냥 개인적인 휴가로 놀러 온다고 하는데요. 열흘 동안. 어쨌든 팀원 전체는 450명밖에 안 되고 근데 그 내부적으로 또 굉장히 또 많이 경쟁을 하고 선의의 경쟁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그나슈 타이어에서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파견도 나가죠. 어저께 같이 밥 먹은 두 사람도 벤츠 직원이긴 한데 마그나슈 타이어 오스트리아죠. 그쪽에서 뭐 거의 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자기 아들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고. 근데 그쪽으로 아예 파견공부를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작년에 EX30 스페인 출장 갔을 때 스페인도 기름값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했잖아요. 보통 한 가솔린이 한 2,500원? 2,600원 했으니까 3년 전에 북유럽이랑 비슷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 지금 기름값 장난 아니네요. 지금 고속도로 가면서 휴게소에 그 간판 있잖아요, 액정 보니까 디젤이 한 2.131유로인가 막 이래요. 그러면은 디젤이 리터당 3,000원 넘는, 3,100원 된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이야, 여기도 2.064, 2.164, 3,000원이다, 3,000원 그럼. 지금 환율이 1,400원, 얼마, 97원이니까. 깜짝이야. 뭐가요? 아, 1.67이에요, 독일이? 아, 근데 고속도로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건 평균이잖아, 평균. 네, 아, 예, 아. 방금 통역사님이 독일 사시는데, 독일은 평균 기름값 평균이 2,300원이래요. 1.67유로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이거보다 높은 데도 낮은 데도 없네. 옛날에 비하면 기름값 진짜 무지하게 올랐네요. 3년 전에 GV 화물 타고 북유럽 갔을 때 기름값이 경악했는데, 그때 막 노르웨이에서 최고로 비싼 데가 한 2,500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너무 비싸다 그랬는데, 지금 스페인이 그 정도가 되니까. 물론 지금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라서 고속도로가 비싸잖아요. 시내보다 더 비싼 게 있긴 할 건데, 어쨌든 뭐 그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따라가는 거니까. 옛날에 비하면은 저 이제 옛날처럼 유럽에서 운전을 많이 못 할 것 같은데 이제. 아, 너무 비싸네 진짜. 이거 옛날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기름값으로 파산할 것 같은데요.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톨비가 비싸서 그런가? 뭔가 체감적으로 톨게이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톨게이트가. 그게 이제 비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액정이 안 나오나? 톨비 얼마인지? 하이패스는? 근데 하여튼 비쌉니다. 여기 뭐 이렇게 액정도 없어. 얼마인지. 뭐 이래. 하여튼 비싸요. 한 대충 때려잡아서 한 100km 고속도로 이용한다 그러면 한 2-3만원 나왔던 것 같은데, 한 2만원? 한 100km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비쌉니다. 체감적으로 프랑스보다 이탈리아가 더 비싸요, 톨비가. 그래서 제 이탈리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호텔에 가면은 지박에 옛날 거 그 네 대가 있는데, 그 네 대 골라 타는 거예요? 여섯 대? 네 대가 있고, 그 옆에 두 대가 더 있어요. 나 고를 수 있어요? 네, 1세대. 예, 네, 1세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리지널? 없었나? 리스트가 아니죠. 아, 리스트가 있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 오케이. 야, 여기 들어가는 길이 예쁜데. 그러니까 여기 산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패닝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 길이 예뻐, 이 길이. 아, 어저께 여기서 패닝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입구에 계세요. 제가 지방에 몰고 올게요. 진짜? 천천히 달려야 돼. 15, 20으로. 해요? 야! 요거를 새로 짓더라고요. 저 건물들이 너무 낡아서. 어제 그렇게 조감 모형이 있던데, 디오라마. 오케이. 모형이 있어서. 거의 못 봤는데? 어? 다시 왔다. V12 마이바흐. 오케이. 메시? 이번에 G클래스 시승의 가장 마지막 코스가 이 올드카 타는 건데, 이제 올드카가 몇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으면 원하는 차를 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차가 가장 오래된 1979년. 그래서 원래 저 아저씨가 먼저 찜했는데 자기가 5분만 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타러 가나요. 저 5분만 타면 돼요. 완전 핸섬가이. 핸섬가이 자기 5분만 타면 된대요. 제가 이거 한 20분 타나? 230G.
그 옛날 거는 키를 돌려야 되는구나. 와. 키를 돌려야 돼. 괜히서 안 해도 있습니다. 야. 와, 시트 봐. So that's a late version of the cabriolet of the first series. 아. 비가 와서 이걸 못 열었어. 너무 아쉬워요. 아. 아. Yeah, that would be amazing to drive it open. 타이어 브레이크 조심하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Hello. And 야, 엔진 소리 봐. 이 차가 카브레터의 거의 마지막 세대로. 오. 와, 저 파란 연기 나오는 거 봐. 저 아저씨랑 너무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빨리 끊어. 야, 땡큐. 아, 딱딱한 것 같아요. 아, 전 진짜 궁금했던 게 이 소리인데 이게 진짜 비슷하네. 어, 진짜 비슷하네 소리가. 야, 지금이랑 거의 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소리가. 소리도 아이콘이잖아요. 예, 아유. 소리가 거의 같아요. 예, 이 착착 소리. 독일에서 저 뒤에 H 들어간 게 헤리티지예요. 아, 헤리티지가 들어가면은 뭐 무슨 혜택이 있어요? 어, 세금. 아, 세금. 네, 세금 혜택인데 저게 다 순정으로만 부품을 바꿨어야 되는. 그런. 아, 완전히. 네. 아. GPS here. 응. And it's running now. Okay. Okay. So, turn. Have fun. Yeah, thank you. You know the wiper? The switch of the, for the wiper, you know it? Here? Not turning. Okay, just here. Push it. Yeah, and this is a horn here. Okay. Yeah. Oh, 시동 잘 걸리네. Oh. Thank you. 시동 잘 걸리네. Yeah. 수동 사단이에요, 수동 사단. 수동 사단. 가볼까? 아, 아, 오케이. 수동 사단. 이것도 닭발이에요. 어이구야. 이야, 진짜. 이런 차 시승하다니. 아이고. 이런 차 시승하다니. 아니, 저기. 이거 뭐야? 새 차는 뭐 진짜 세고 세게 타지만 사실 별로 이제 감흥이 없잖아요, 새 차는. 근데 이런 차는 뭐 타볼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진짜, 야, 어이구야. 와, 이거 브레이크 엄청 밀리네, 세상에. 이런 차는 진짜, 아이고, 탈 기회가 없어요. 이럴 때 타는 거지, 세상에. 참고로 이게 지금 타는 차가 1980년에 생산된 차인데,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G클래스 중 하나죠. 클러치 페달 되게 무겁습니다. 저기 튜닝 클러치 페달 같아요. 엄청 무거워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차 치고는 가스방지턱 되게 부드럽게 넘네. 아, 어저께 출발했던 거구나. 자, 이게 아, 3단이 이게 오프로드 차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1단이 기어비가 되게 큰 것 같은데. 1단. 아, 시끄러. 아, 그래. 3단 완전히 이렇게 밀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 차가 1980년이니까 가장 최초의 G클래스 중 하나고요. 최고 실력은 90마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장
여기 있는 차 중에 가장 오래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한다고. 시끄럽네. 야, 이거 진짜 차 천천히 몰아야 되네. 브레이크 엄청 길려요. 볼륨 줄였습니다. 개멋있다 진짜. 이런 차를 언제 타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 이제 이런 차나 타야지. 이 기어와 기어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군요. 이렇게 해야 돼요. 수동 4단. 그럼 이제 이렇게 4단 들어가면은 끝난 건가? 클락션이 여기 있어요. 이게 방향지시등이 이쪽에 그 등이 있는데 등이 아마 표시는 다 정확히 되겠지만 되네. 이게 그 표시된 여기 램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 진짜 마을버스 같아. 아 이거 뒤에 차가 똥 침놈 안 되는데 뭔가 체감상 거의 지금 최고속도에 이 차에 60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 제가 지금 탈 수 있는 코스가 40분 코스예요. 40분 코스. 이건 뭐야? 오케이. 신기한 게 너무 많은데요. 야, 근데 선바이저 되게 크다. 선바이저 직물이에요. 되게 흐물흐물한 직물인데 이게 벤츠 공식 헤리티지 카라서 그런지 이 정도면 관리가 되게 잘 돼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 G클래스는 그 오리지널을 거의 그대로 지키고 있네 세상에. 이 대시보드 폭이 좁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현재 차와 뭐 거의 같고 여기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운전 포지션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려다보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최근 차와 거의 같습니다. 최근 차와 내려다보는 포지션이. 그리고 제가 시승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야 저 방향지시등 있잖아요. 방향지시등도 뭐 사이즈랑 똑같고요. 아 저쪽인데 그럴 때는 유럽은 좋은 게 그냥 회전교체로 그냥 계속 돌면 돼요. 돌아서 다시 원래 코스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건 진짜로 브레이크 때문에 되게 신경이 쓰이네요. 브레이크가 이 차가 초반에 되게 밀리고 근데 이 와이퍼 레버는 이게 진짜 1980년께 맞나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세련됐는데요. 그러니까 부품이야 순정품을 새로 생산한 거 했겠지만 이걸 그 당시에 디자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세련됐는데 아예 어떻게 소리를 줄여. 아 시끄러. 그래서 생각보다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예, 보통 이런 차는 그냥 되게 막 덜덜거리고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저 회전수가 2000rpm인데 한 4000rpm 같죠.
이 차가 재원상으로는 5000rpm에서 최고 출력 90마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솔린이죠. 근데 DJ 같아요, DJ. DJ 같아요. 옛날에 그저 기계식 DJ 같은 좀 그런 소리 또는 감성이죠. 사진 좀 찍을 데가 없나? 아 참, 심지어 이 차 저기 가서 저기 오르간 페달이에요. 오르간 페달. 아 뭐지? 이때도 오르간 페달 쓴 차가 거의 없었을 건데, 80년도에. 근데 오르간 페달이에요. 대박. 여기가 국도가 제한 속도가 70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냥 한 50만 달려도 충분한데. 아 이거 제한 속도 맞춰 달리기 쉽지 않네. 이게 지금 소리를 들으면 기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어가 4단밖에 없어서. 아 더워. 이게 지금 밀폐가 안 돼갖고 지금 뜨거운 바람이 막 들어와요. 밀폐가 안 돼서. 아 옛날에 G클래스는 저 뒤에 문이, 근데 지금 G클래스보다 저 후방시야 있잖아요. 저게 스페어 타이어가 가려지는 그게 좀 더 적은데. 아까 그랬어요. 지금 눈 오고, 아니 저 비 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조심해야지 했는데 몰아보니까 이유를 알겠네요. 이 차가 브레이크가 많이 밀려요. 이번에 벤츠 G클래스 출장은 여기는 무슨 라운드바우 지나고 또 나와. 어떻게 일정이 되게 알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 기준으로 2박 3일밖에 안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차 세대를 시승을 했고, 심지어 이거 마지막 날 가기 전에 이 차도 저 시승하니까, 야 진짜 이런 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1.88, 1.969. 와 그러면 지금 더 얼마야 저거. 지금 거의 막 2,800원 구경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솔린과 디젤이. 아 이거는 그냥 등이구나. 나 이거 무슨 스위치인 줄 알았는데 등이구나. 기름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기름은. 이제 에어컨 켜놓은 거야? 아 아니구나. 아. 그래서 아, 예. 유럽에서 이렇게 바짝 붙으면 안 돼요. 아 이쪽에는 새 부품이 있구나. 이게 저 출발할 때 좀 가속 페달을 많이 밟아야 되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이 당시에 가솔린 엔진은, 그러니까 이 차가 그거 없고, 근데 이 차는 왜 속도계 50과 60 사이에 고기에만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까? 최고속도인가? 근데 주행거리가 왜 이렇게 짧아? 37,582km밖에 안 돼요. 이게 저 헤리티지 카라서 그냥 거의 사놨나 보네. 이게 뭐야? 파라디스. 이게 뭐야? 아 어쨌든 저 경치 좋은 데 가서 저기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아 시원하다. 이게 저 외기 모드라니까 시원한 바람 들어옵니다. 에어컨 에어컨. 아 시원해. 여기서 좌회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차야말로 저 자기들 그 외국 사람 그 키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준으로 그 차를 만든 거 아닌가? 왜냐면 브레이크 페달이랑 가속 페달 이 기준을 맞추면은 이게 진짜 이렇게 들어가요. 팔이 짧아요. 팔이 짧아. 근데 이게 자기들 기준으로 한 거 아니야 진짜. 아이고야.
아, 여기서 미끄러지네 세상에. Arrive D68. 골로 갈 뻔했어요. 벤츠 헤리티지 카 말아먹을 뻔했어요. 아유. 여기서 미끄러지는구나. 타이어 그립이 없으니까. 7.7km 직진. 제가 이게 25분, 한 40분, 1시간 코스가 있는데 저는 40분 코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약간 있습니다. 아, 얘가 똑바로 못 가네. 아니, 똑바로 못 가네가 아니라, 아, 이거 타이어 생각해서 저기 빨리 가면 안 돼요. 아, 이렇게 60으로만 가야지. 아, 이 차는 특이하게 엔진이 앞에 있는데 뭔가 뒤에서도 약간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잡소리인가? 근데 후방 시야가 저기 문이 딱 정확하게 반을 갈라서 뒤에 따라오고 있는 아우디가 딱 절반으로 이렇게 쪼개져요. 뒷차가. 지금 보면은 계기판 구성이 조금 다르네요. 이쪽에 속도계가 좀 큰 게 있고, 이쪽에는 수온계와 연료게이지가 크게 있고, 보통은 이제 여기에 타코미터가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조그맣게 타코미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차가 많은 도로에서는 좀 이렇게 운전하기가 부담스럽네요. 이게 좀 차가 속도가 느리니까. 그렇다고 속도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새 차는 몰라서 헤리티지 카를 말아먹을 순 없잖아요. 어우, 이 차는 비상등 없나? 비상등이 없나? 아까 얼핏 들었는데 제가 가는 코스가 포도밭 코스라고 했는데, 포도밭 코스. 근데 신기하게 사이드미러가 대충 맞네요. 대충 맞아. 어차피 시트 포지션도 그냥 거의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충 맞네. 대충 맞아. 이 밑에는 이거 시계인가? 아날로그 시계? 아, 시계네. 야, 이게 아날로그 시계 되게 감각적이에요. 대박. 심지어 바늘이 노란색이에요. 대박. 되게 감각적이다. 근데 왜 시계를 여기 밑에 놨어? 세상에. 이거 어떻게 봐.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그냥 이거 외기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기에는 너무 바람이 센데. 이게 틀어져 있나? 어쨌든 보통 이제 벤츠 SUV의 시작을 그 M 시리즈, M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현대적인 SUV는 이제 그게 시작인데, 그보다 훨씬 전에 이 G클래스라고 SUV가 있었죠. 그러니까 벤츠와 다임러 슈타이어 쿠흐, 그러니까 마그나 슈타이어 그 전신이 다임러 슈타이어 쿠흐 합작이죠. 아, 저 뒤에 주크는 왜 따라와? 아씨, 추월에 가지 왜 따라와? 구경하는 건가? 저 뒤에 주크 아까부터 계속 저기 똥침 나는데 추월하라고 비켜주니까 왜 안 가? 아, 경치 좋다. 그나저나 이렇게 이런 차는 하얀색 니로다. 이게 시승기예요. 아무 말도 안 채요. 난감하긴 해. 아, 그러니까 정식 시승기로 찍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아무 말도 안 채로 하기에는 좀 아깝고. 와, 그래도 속도가 80까지 무난하게 나오는데요. 무난하진 않고요. 내리막에서 무난하게 나와요. 무난하게. 아, 볼륨 조절하는 게 갤럭시가처럼 이게 아니구나.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어서. 이거 아이폰 맞죠? 아, 여기 보기 졸음쉼터 이런 것도 없나? 이게 송풍 바람이 속도 가변형인. 아, 냄새. 여기. 냄새 때문에 목이 잠깁니다. 어쨌든 이 송풍 바람이 속도 가변형인 것 같아요. 당연한가? 당연한 말 하고 있군요. 속도가 높아지면은 한 대략 한 70 정도부터 속도가 갑자기 그 바람이 갑자기 확 하고 들어와요. 근데 오히려 이 차가 아까 그 파란 차 있잖아요. 그 차보다 상태가 좋아요. 그 파란 차는 막 그 진짜
파란 연기 막 나왔는데 이 차는 그런 연기는 안 나오던데. 그래서 아까 그 저한테 한 5분만 하고 이렇게 비교적 빨리 그 양보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고마워갖고 제가 그 촬영한 거 주기로 했어요. 중동 기자 같던데, 중동. 야, 그래도 100까지 나가네. 대박이다. 100까지 나가요, 100까지. 100까지 나가면은 한 250 달리는 것 같아요. 어우, 살벌해. 아, 국도에서 비켜주기 바쁘네. 평소에는 프랑스 국도는 차들이 없네, 한적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가 되게 많군요. 야. 아이고야. 무겁다, 무거워. 전기 지바게니. 헤르티, 무거운 헤르티가 여기서 왔나? 무거워. 근데 되게 옛날 차치고는 비교적 올로드에서 이게 정확해요. 이 스티어링이. 비교적. 진짜로 정확한 건 아니고요. 비교적. 여기가 아까 그 말한 포도밭이군요. 포도밭 코스로 찍어낸다 그랬거든요. 아까 말한 포도밭이네. 근데 묘하게 그 똑같은 포도밭인데 몽펠리에보다 안 예쁘네. 묘하게. 저 여기서 사진 좀 찍고 갈게요. 막상 별론데. 아, 이렇게 넣는 거구나, 후진을. 이렇게 들어서. 근데 이렇게 들어서 많이 넣잖아요. 대우 르망도 그렇고. 근데 얘는 그거와 조금 다른데요. 아유, 힘들어. 아유, 배고파. 시승 한 30분 하고 배고프네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대우 르망도 그렇고 요즘도 수동차 보면은 이렇게 들어서 유럽차 지금도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뭐 같은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드는 게 들긴 드는데 요 끝에만 이렇게 딱 들어서 뭔가 그 분리되는 게 그 좀 명확하지가 뭐 옛날 차니까 요즘 차처럼 명확하니까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좀. 아, 그 아무 말도 안 해도 좀 정도껏 해야지. 그니까 어저께 여기 엔지니어들이랑 밥 먹는데 아무 말 대잔치를 못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근데 바댄바댄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그 사람들도 진짜로. 그 보기와 달리 순진해서 안 가봤을 수도 있어요. 물어볼 걸 가봤냐고. 30이다.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저속에서 속도 맞추는 거 굉장히 자신있죠. 전문이에요, 전문. 아, 근데 묘하게 찍을 데가 없네. 참나. 아, 이거 프랑스에서 지방에서 운전하다 보면 아무 데나 세우고 찍어도 다 예쁜데. 아, 이거 묘하게 찍을 데가 없네. 세울 데가 없어요, 세울 데가. 묘하게.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딱 한 컷, 두 컷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찍을 데가 없네. 여기는 이렇게 하긴 그 이 차는 근데 이렇게 2단으로 출발해도 되는데 왜 굳이 1단이 그 되게 기어가 커요. 몽펠리. 아, 몽펠리에라고 안 하고 몽펠리. 그러니까 프랑스가 보통 마지막 그거는 잘 발음을 안 하더라고요. 아, 더워. 아, 시원하다. 여기 어디야? 여기는 프랑스 남부입니다. 뭘 어디에 어디긴.
아, 비상등 여기 있구나. 비상등 있어요. 비상등 왜 이걸 못 봤어? 등화류. 아, 이 소리 개 죽이네 진짜. 딱딱 소리 나는 게. 이게 소리만 예쁜 게 아니고요. 등도 예뻐요. 이야, 죽이네. 이거는 뭐 옛날 차들 보면은 이제 라디오 있잖아요. 예, 보통 이렇게 이런 형태가 많았어요. 라디오. 카세트. 유로파 카세트. 더워. 아, 시원하다. 자. 여기 이제 엔진 룸에 열이 막 들어와서요. 더워요. 예. 에어컨 없겠죠, 이거? 있나? 이게 에어컨인가? 아, 에어컨이다. 에어컨 나오네. 아, 이거 원터치, 원터치. 이거 딱 틀면은, 바... 아이고. 아, 심지어 이게 멀티레벨이네. 이게 꺼지는 거고요. 하나, 둘, 2단계. 아, 이거 에어컨 나오잖아. 대박이다. 아, 이거 에어컨도 나와. 에어컨 맞아요. 에어컨 나오는데. 야, 내 차보다 낫다. 제 차 아반떼 에어컨 안 나와요. 흑흑 진짜. 에이, 근데 왜 바람이 가운데만 나오고 양쪽은 안 나오죠? 이쪽에도 송풍구가 있는데 왜 이쪽은 안 나올까? 옛날 차들은 보통 에어컨을 키면은, 특히 옛날에 저출력 차들은 에어컨 키면은 보통 되게 안 나갈 텐데 안 그러네. 에어컨 켜도요 그냥 비슷해요. 아, 추우니까 그럴게요. 아, 추워.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그 옛날 차에 이렇게 저출력이면은. 여긴 어디야? 여기 예쁘네. 뭐야 이 사람은? 예쁜 언니인데요.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러다 치는데 이 와이퍼 레버가 유독 좀 뻑뻑하네요. 유독 얘가. 근데 얘가 저기 지금 실내에서 가장 새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추가로 단 거 같은데 오리지널 제품을 맞나? 근데 유독 얘가 좀 뻑뻑하네요. 근데 뭐 G클래스가 원래 이게 좀 뻑뻑해야 제맛이죠. 이게 부들부들하면은 맛이 없잖아요. 이게 좀 뻑뻑해야 제맛이죠. 독일도 그 빵이 좀 뻑뻑하잖아요. 뻑뻑해야 제맛이죠. 이게 계속 제한속도 밑으로 달리다 보니까 도착 예정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1시 아까 반이었는데 지금 1시 35분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제한속도 밑으로 달리니까 속도가 계속 늘어나요. 예정 시간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저는 이렇게 구글맵을 주로 보고 다녀서 그런가. 아, 어차피 길이 없구나. 구글맵 이외에는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제 예쁜 거 다 끝났네. 찍을 데가 없네. 여기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
라운드 어바웃을 한번 돌아서 유턴을 하는 거구나. 아유. 헷갈린다. 이렇게 돌아서 일로 가서 다시 저쪽으로. 이쪽이 몽펠리에인데.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게 속도를 떠나서 그 양쪽에 그 노면이 접지가 좀 다른 곳은 특히 지금 이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흔들리네요. 결국에 이러다가 그 호텔 앞에 그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통로. 거기서 그냥 한 장 찍고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브레이크가. 아이고야. 또 이제 잘못 들었다. 괜찮아요. 유럽은 이렇게 특히 이런 국도는 라운드 오버아웃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턴하기가 쉬워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경로 설정이 이렇게 느려?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돌아서 다시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좋아요. 유턴하기가 쉽거든요. 다만 시내 같은 데는 그게 이런 게 없어서 의외로 유턴하기가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고 독일의 경우 이게 보니까 브레이크가 약한 게 아니라 그냥 담력이 다른 것 같아요. 담력이 세게 밟으면은 잘 들어요. 세게 밟으면 이게 지금 헤리티지 카라서 세게 못 밟아서 그런데 세게 밟으면은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이 좀 느리죠.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세게 밟으니까 미끄러지는데. 아, 그러니까 ABS가 이거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쭉 미끄러지는데. 지금 더운 게 위에가 더운 게 아니고 밑에가 더워요. 다리 쪽에. 엔진룸 때문에. 겨울엔 되게 따뜻하겠네. 방금 느낀 거로는 아, 역시 운전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 빗길에. 그냥 쫙 미끄러지겠네. 그러니까 이게 온도 조절. 야, 지금까지 이게 끝까지 안 가 있었거든요. 파란색 쪽으로. 야, 에어컨 빵빵하네. 대우창가. 그 슈타이어 다임러 프로 그 옛날에 그 대우가 잠시 인수하지 않았었나? 슈타이어 다임러 프로 아닌가? 어우, 또 미끄러져. 예, 거의 도착할 때나 해서 배터리가 꺼져갔고요. 이제 도착해서 실내 한번 살펴볼게요. 실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짧죠. 그래서 요즘에 G클래스와 이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저 손잡이도 그렇고 그리고 외장 디자인이 반듯반듯하잖아요. 그래서 실내도 보면은 다 이렇게 반듯반듯합니다. 송풍구 라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보시면 되게 생소한데 옛날에 한 90년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이런 형태의 오디오 데크 있잖아. 야, 이제 보니까 이 보시면은 이걸로 이게 선곡이구나. 이게 이렇게 바늘이 움직여요. 벤츠가 이때는 이 G클래스는 이렇게 약간 좀 노란 색깔 저 게이지를 썬 것 같은데 이건 뭐지? LMK 이게 뭐지?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있고요. 옛날에는 이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저 브랜드인가 보죠. 베커 유로파 카세트.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생소한 게 많죠. 이거는 시거잭이고요. 시거잭도 뭔가 지금이랑 모양이 다르네.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뭐 그림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비상등 여기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리가 진짜 끝내줘요. 색깔도 뭔가 요즘에 그런 빨간색이랑 좀 다르고 되게 딱딱 소리가 나죠. 그리고 글로박스도 여기 별도의 열쇠가 있고요. 옛날에 79년도에 80년도에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잘. 그리고 여는 것도 이렇게 잠긴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리면 잠기고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죠. 이거 옛날에, 아, 옛날은 아니군요. 요즘 거군요. 이거, 이게 진짜 옛날 건가 보죠? 야, 근데 이 옛날 거 치고 진짜 가죽 좋다. 야. 아, 이게 좀 들어서 그렇지? 가죽 되게 좋아요. 야, 가죽 되게 좋네. 하긴 뭐 그때도 이 차는 비싼 거였으니까. 이 정도는 줘야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공조장치가 있고요. 놀랍게도 이 차가 에어컨이 잘 나옵니다. 되게 빵빵하게 나와요. 0, 1, 2, 3단. 이거는 그 바람 방향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은 바람 방향이 밑으로 나가고, 이거는, 아, 이거는 외기내기고, 아, 외기내기가 이거구나. 이게 바람 방향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저, 온도 조절. 어우, 그 유난히죠. 이렇게 온도 조절, 그 이 레버가 뻑뻑하네요.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 90년대까지도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이런 형태. 그리고 이쪽에도 특이하게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이때 아날로그 시계면 진짜 호화상향 아닌가? 근데 실내에서 이 아날로그 시계가 제일 예뻐요. 아날로그 시계가. 바늘도 약간 노란색이고. 심지어 시계도 맞아요. 지금이 이 아이폰이 1시 44분인데 거의 맞잖아요? 한 1분 정도 틀리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생각보다 꽤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한참 들어가요. 그리고 컵홀더 두 개가 있고요. 이거는 약간 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좀 마을버스,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되게 길고요. 실제로 이거 이동 거리도 이게 되게 길어요. 그리고 보시면 잘 보시면 수동 4단이죠. 막 70년대 보면은 자동 2단도 있었거든요. 콜벳. 이 차는 수동 4단 고성능. 그리고 후진은 이렇게 여기를 살짝 들어서 올리는 방식인데 이게 뭔가 약간 그 명확하진 않은데 승용차들보다 살짝 올리는 이 정도 있잖아요. 이게 더 짧아요. 이건 아주 그냥 살짝만 올리면은 이렇게 수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로우 기어가 있고요. 요즘 이렇게 로우 기어 보기가 힘든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새 부품 같죠? 아까 그 통역사님이 뒤에 헤리티지 H 붙으면은 이제 완전히 오리지널로만 사용을 해야지 그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오리지널 같은데 이건 이제 최근에 붙인 것 같아요. 새 거예요. 사실 이 차는 실내 전체가 다 클래식한데 특히 운전대가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진짜 클래식하죠.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막 나르디 핸들 이런 거 팔았잖아요. 튜닝 핸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림은 되게 얇고 그리고 이건 저 가죽은 아니고요. 우레탄인데 우레탄도 약간 좀 쫀득하니 근데 또 오래된 차 치고는 또 울지도 않았어요. 되게 좀 짠짠하니 잘 붙어있습니다. 이거 조절이 되든가? 이 운전대 같은 경우는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 레버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방향지시등 레버가 있는데 이렇게 특이하게 이게 가장 끝에 이게 혼이고요. 이게 혼인데 전원이 안 들어가면은 아 깜짝이야. 또 라디오도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볼륨이군요. 야 여기 불도 들어와. 오디오 좋아요. 어쨌든 이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얘도 아까 그 좀 전에 그 버클처럼 얘만 유독 좀 새 거예요. 얘도 그 최근에 단 것 같은데 어쨌든 맨 끝에 있는 게 경적이고요. 와이퍼는 이렇게 위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푸시하면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뭔가 여기를 보면은 이거 간격 조절이 되는구나. 인터벌 조절이 아주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좀 되게 힘을 줘야 돼요. 굉장히 그냥 하면 안 되고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 아까 이거 안 움직여서 부서질까 봐 세게 못했는데
이게 역시 되는구나. 그림이 있어서 됩니다. 이 당시에 이거 호화사양 아닌가?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돌리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새 거 같은데. 그래서 여기다 꽂고요.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돌리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야, 진짜 이 캐브레타 시절의 그런 그 감성인데. 근데 이게 또 엔진 소리가 또 은근히 듣기가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차들과는 달리 이게 좀 돌아가는 게 좀 많이 돌아가죠. 이만큼 돌아가요. 계기판도 요즘과는 좀 구성이 다릅니다. 보통은 속도계, 여기 타코미터 이렇게 크게 두 개 놓잖아요. 근데 이 차는 속도계, 여기에 연료 게이지랑 수온 게이지를 크게 놨고, 타코미터는 여기 가운데 조그맣게 놨어요. 그래서 뭔가 타코미터가 상대적으로 시인성이 뭐 좋은 건 아닌데, 하지만 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버튼 같잖아요. 근데 이거 버튼이 아니고요. 경고등이에요, 경고등.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상등을 넣으면은 여기 딱 불 들어오죠. 그리고 보통은 방향지시등을 넣으면 좌우가 그 불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게 하나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건 좌우가 따로 들어오겠지만 실제로 여기 표시가 되는 건 딱 하나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죠. 시트는 당연히 직물이고요. 옛날에 그 독일차들 보면은 이런 직물 시트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고급차에. 예를 들어 포르쉐도 이런 느낌의 직물 그 시트가 있잖아요. 이 G클래스도 이게 약간 좀 되게 푹신하면서도 뭔가 보기에 뭔가 이렇게 집에서 쓰는 약간 좀 이불이나 양탄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참고로 이 차는 3도어인데 2열은 벤치 시트가 놓입니다. 근데 이것도 통상적인 벤치 시트랑 많이 달라요. 이 끝에 보시면은 저것도 약간 그 집에서는 쇼파 같은 좀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헤드레스트가 없습니다. 2열 시트에. 그래서 이 차는 2열 시트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까? 약간 좀 의문이긴 해요. 그냥 이렇게 통로로 넘어서 들어오나? 2열로 넘어와 봤는데요. 의외로 괜찮은 무릎 공간. 저 무릎 공간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있어요. 주먹 하나 들어가잖아요. 의외로 괜찮은데. 심지어 바닥에 이것도 많이 남고. 그리고 시트도 편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헤드룸이 넉넉한 거는 진짜 오리지널부터 G클래스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였나 봐요. 근데 2열이 좋은 게 이게 이쪽에 유리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이 보세요. 이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이죠. 통으로 하나. 그래서 뭔가 개방감이 있어요, 개방감이. 아, 참, 유리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도 수동입니다. 요즘에 이제 경차에서나 볼 법한 건데, 저 때는 이제 전동식 유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근데 도어 포켓도 되게 넓어요. 아, 2열은 트렁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2열은. 이야, 번거롭다. 2열 들어가려면. 이야, 이제 보니까 이 사이드 가니쉬도 다 그 처음부터 거의 그대로군요. 이 사이드 가니쉬도. 뭐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디자인 큐네요. 근데 타이어가 미끄러질 만한 게 타이어가 얇기도 얇은데, 근데 타이어가 보니까 이게 오프로드 타이어라서 빗길에 좀 잘 미끄러질 것 같긴 해요. 예, 벤츠 비아노 타고 몽펠리에 공항에 다시 왔고요.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는 파리가 아니라 스키폴 공항에서 KLM 타고 가요. 와, 몽펠리에 공항은 여기 패스트트랙이 좀 특이하네요. 입구가. 몽펠리에 공항 되게 깨끗하네요. 근데 사람은 없어요. 몽펠리에서 암스테르담 가는 KLM, 이거는 답이 없대요. 그래서 일단 요거만 주는데요. 준비해도 밥이 없을 수도 있구나. 경유이긴 한데 오랜만에 네덜란드에 왔네요. 예전에는 암스테르담 공항에 내릴 때 뭐가 되게 예뻤는데 이번에는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덜 예쁘네요. Come crew, disarm slides. 야, 여기 멋있다. 레지던트 이불 같아. 아닌가? 멋있다. 스키폴 공항은 자동 입국도 되네요. 근데 14개 공항입니다. 14개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근데 웃긴 게 자동 입국인데 또 도장도 따로 찍어요. 또 옛날에 왔을 때 스키폴 공항이 유럽에서 가장 큰 공항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거 닫아도 꼭깍이는 열쇠. 아, 역시 네덜란드 공항 안에도 꽃가게가 있어요. 세상에. 하우스 오브 튤립스. 와, 라운지 올라가는 길이 예쁘네요. 네, 찾기는 힘들지만. 네, 그래서 이번에 벤츠 G클래스 진짜 끝이네요.